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걷어들이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말해요. 세금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선생님, 석성령이 내는 세금을 찾아보려면은 석성령이 세금을 내고 있는 지역으로 직접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석성령이 경북 예천에서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쪽에 가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북 예천군에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석성령을 찾아 민영대원 출동! 이런 나무가 재산세를 낸다는데, 나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재산세를 낸다는 걸까요? 그러게요. 설마 재산이 있는 건 아닐 테고. 혹시 천연기념물이라서?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무를 볼 때 돈을 내야 돼서 그거를 모아서 세금을 내는 건가? 마침 저기 큰 나무가 있어요. 한번 가봐요. 혹시 커다란 저 나무가 바로 세금을 내는 나무? 아저씨들, 혹시요 세금을 내는 나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잘 왔어. 바로 이 나무야. 이 나무가 세금을 내는 나무라고요? 그럼 이 나무가 바로 석성령이에요? 그래, 이 나무가 바로 석성령이야. 드디어 찾았다. 세금을 내는 나무 석성령. 옆으로 길게 뻗어 마치 부채를 펼쳐놓은 것 같은 모양의 소나무인 석성령은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무려 600년이나 된 나무라고 해요. 석성령의 둘레를 재어볼까요? 민영대원과 세 명의 어른이 손을 잡아야 겨우 닿을 정도예요. 우와, 정말 두껍다. 선생님, 그런데요, 여기 나무들에 보니까 기둥들이 받쳐져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옆으로 넓게 길게 퍼져나가니까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가지가 자꾸 꺾여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려고 이렇게 다 받쳐놨어. 그런데요, 석성령이 어떻게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석성령이 비록 소나무지만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지금하고 틀려가지고 이 소나무도 사람처럼 이름을 지어서 등기 신청을 하면 해줬어, 옛날에는. 그래서 그 앞으로 약 2,000평 정도가 등기가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물고 있어. 그래도요, 저는 아직 석성령이 세금을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잘 못 믿겠지? 네. 그 자연인도 아닌데. 그러면은 내가 세금 낸 영수증을 보여줄게. 진짜요? 그래, 보러 갈래? 네. 그래, 가자. 우와, 신기하다. 자, 세금 영수증 봐. 아까 니 알고 싶다 했지? 네. 응. 어디? 친구들, 이거 보세요. 여기 납세자 석송령 91,120원. 정말 석성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석성령은 어떻게 토지를 갖게 된 거예요? 석성령은 600년 전에 이제 이게 옛날에는 개울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저기 지금 소나무가 석성령이 서 있는 자리가 제방이어서 천방. 피 너무 많이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마을 앞 석관천을 지나던 한 나그네가 큰 홍수가 나자 몸을 피하고 있었어요. 너도 나처럼 피해 떠내려왔구나. 내가 다시 좋은 곳에 다시 심어줄게. 아이고야. 나그네는 냇가로 떠내려온 어린 소나무 가지를 건져 땅에 심어주었다고 해요. 자, 이제 부디 무럭무럭 자라길. 작은 나뭇가지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홀로 살던 이수목이라는 부자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없고, 가족도 없으니 이 많은 재산을 다 어찌할꼬. 걱정하지 마시게.
다 잘 될 것이네. 나무가 말을 해? 아, 역시 날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